그걸 우리가 한 6개월간 추적해서 근거했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그래서 그 추적을 해갖고 추적 뭐 그림자까지 쫓았죠 이제 뭐 반년 가까운 경찰의 추적 끝에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밤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에서 경찰이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차 타고 도망가려고 하던 걸 체포해 실랑이 썼고 막 그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셨지.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이 남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약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회장이라는 분이 난 그렇게 안 많아요. 안 많은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런데 지난 10월, 김봉현 씨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겁니다. 그중엔 김 씨가 직접 강남 룸살롱에서 현재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해 10월 사업가 김봉현 씨가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화면 속 이 남성이 바로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입니다. 라임 자산 운영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PD수첩이 김봉현 씨의 폭로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검찰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은 구치소에 있는 김봉현 씨와 편지를 통해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어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이 벌어졌던 룸살롱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 김봉현 씨가 현재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장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현재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 네, 아가씨들을 뽑는 수준이 계속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와,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보다 이뻐요. 애들에 대한 퀄리티, 그게 자부심이에요. 이미 여기서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흥주점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가세요. 나 돈 있어요. 나 천만 원, 이천만 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가주세요라고. 누군가가 책임져줄 수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은밀한 장소에서 검사 술 접대가 이뤄진 걸까? 전국 구치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회가 제한돼 김봉현 씨를 만날 수 없는 상황. 대신 김봉현 씨 측 관계자를 만나 설득한 끝에 방송사와는 처음으로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꼭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그 간접적으로 듣고 아니에요. 다 기록이 있어요. 김봉현 씨의 폭로는 사실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 표현에 따르면 딱 그 말이에요. 지금 후배 검사들과 자리를 하게 되었으니 특실을 예약해 달라. 그래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 2019년 7월 18일 밤 9시 30분경 김봉현 씨에 따르면 F 유흥주점의 특실에 현직 검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케어하는데 약간 조금 더 집중된 케어를 해요. 특히에서 조금 남친인 거더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가까워요. 손님이 싫은 소리 하더라도 다 이해해주고 영어도 이쁜데 얼굴까지 착해. 다 뭐 삼각자가 갖춰진 애들이요. 검사들이 있었던 특실에 여성 접객원 총 11명이 들어왔고 양주 3병과 맥주 15병이 주문됐습니다. 회는요 무조건 수산병이 되게요. 무조건
그냥 알아볼게. 이건 내가 보기엔 복합 중 거는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이니까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술자리에는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돌았다고 합니다. A급 밴드도 불렀습니다. 김봉현 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A급 밴드를 쓰는 밴드가 너무 좋아서 본인이 부른 노래보다 더 목소리가 좋게 이제 음향이 나온대요. 특실에 제일 좋은 방에 1번 방에 이제 미리 선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 맡아놔야 된댔어요. 검사와의 술자리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술값은 536만 원이 나왔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술값은 다음 날 김봉현 씨가 1천만 원짜리 수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한 목적은 뭘까? 그리고 술자리는 어떻게 성사된 걸까? 그날 술자리에는 김 씨와 현직 검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전화로 이제 그 김봉현한테 얘기를 하면서 후배 검사들하고 술자리를 할 테니까 특실을 예약해달라. 삼성 비자금 특검과 박연차 정관계 의혹 수사를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개업한 전관 변호사입니다. 그냥 거물이잖아요. 거물이라고까지 할 정도. 전관으로 돈 쓸었던 30개 X라고 불렸던데요. 손가락 반은 29기도 봤는데 30기가 저러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역시 특수부 출신은 다르다 그랬는데. 10여 년 전 이주영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했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 있는 김봉현 씨. 이주영 변호사가 개업하고 난 뒤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주영 변호사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김 씨의 전 회사 직원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전관 이후로서 얼마 현직에서 얼마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뭐 상당한 좀 파워가 있는 것 같았고요. 아무래도 김봉현 회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믿고 있는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회장님 자신보다도 이주영 변호사를 먼저 좀 챙기는. 김봉현 씨는 이주영 변호사에게 전담 운전기사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주영 변호사의 편의를 위해 운전기사를 따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뽑아서 아예 전담으로 넣어버렸죠. 기사가 이주영 변호사 이사할 때 이사도 같이 해주고 그랬을 정도예요. 아예 그냥 나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타모빌리티의 골프장 법인 회원권도 이주영 변호사가 함께 쓰도록 해줬고 1억 9천만 원짜리 골프장 법인 회원권에 이 변호사를 지명 회원으로 등록시켜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업무 끝나면은 이제 논현동에 노텔이라고 있어요. 네, 호텔 골프 연습장에서 주로 만나셔서 또 같이 거기서도 대화 나누시고 거의 뭐 날마다 봤었죠. 코칭 자체도 봄에는 뭐 이제 변호사님 하다가 형님 그러다가 형. 김 씨는 이주영 변호사와 지내며 전관의 영향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 현직 부장, 차장 등 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고 또 전화 한 통으로 일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본 스타모빌리티 전 직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검사는 너 벗어도 경찰이다. 왜냐면 범행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7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힘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김 회장 엄청 좀
정신없었죠.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회사로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날도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상당히 좀 심각하구나. 라임 자산 운영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비상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전 라임 자산 운영 부사장, 그리고 이주영 변호사 등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에게는 라임 자산 운용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2일 라임 자산 운용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걸 막을 사람이 필요했고 수사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김 씨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후배 검사들과 약속을 잡았다며 술집 예약을 미리 요청했다고 합니다. 약속 날짜는 며칠 뒤인 2019년 7월 18일. 김 씨는 유흥주점을 예약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팀에서 근무하던 동료들과 모이기로 했는데 저에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미리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라임 사건이 커져서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이런 류의 검사들이 특수통이라서 투입되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하며 술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술 접대 당일 김봉현 씨는 이주영 변호사의 소개로 현직 검사 3명과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후에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합류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 너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만난 자리에서 나하고 대우조선해양팀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검사들이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나 호영호자는 사이다. 사건 터지면 뭐 잘 봐주겠지. 인사 못 드려서 안달인 거지 뭐. 이 변호사는 나이역 검사를 소개하며 여기서 본인 빼고 제일 형이고 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검사는 눈 뜬 채로 포 잘 뜬다고. 유효재 검사는 곧 해외 연수에 간다고 인사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술 접대 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들과 이주영 변호사는 2016년 함께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특수부 중에 특수부라 불리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당시 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함께 활동했던 엘리트 검사들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 이주영 변호사한테 그러죠. 형님 그 아우님 댁이 그쪽이면 아시아나 CC 골프장 거기하고 이제 가까운 데 사시니까 우리 그 아우님하고 거기 골프 잘 치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댔죠. 김봉현이 진술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차림새였다. 어떤 친구는 8월 달에는 뭐 저기 간다 유학 간다 등 뭐 이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구체적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고. 그로부터 석 달 뒤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김봉현 씨가 검거된 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이주영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저에게 도울 방법을 찾을 테니까 본인과 관련된 얘기와 전에 술자리를 했던 검사들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돌아갔습니다. 남부지검에 가게 되면 저에게 아는 얼굴 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기 위해 이주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잠시 뒤 이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예. 이주영 변호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MBC 피디수첩 PD 최현준입니다. 저 검사 술자리 관련 접대 취재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예, 예. 지금 예. 운전 중이라 전화가기가 좀 힘든데요. 아니, 전화 주셔가지고 예. 전화 주세요.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예, 예. 다음에 얘기하자던 이주형 변호사. 그 뒤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씨는 이 변호사 말대로
남부지검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술 접대를 했던 나이역 검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김 씨의 공소장에는 추사 검사의 나이역 검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술 접대에 대한 대가가 있었을까?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쳤지만 일부러 서로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역 부부장이 인사의 동전 저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20에서 30분 정도 단독으로 대화를 했는데 싸제 커피라고 하면서 커피를 주었고 나이역 검사가 사제 커피라며 구치소에 있는 김 씨가 접하기 어려운 커피 전문점 커피를 건넸다는 겁니다. 굳이 뭐 인사 정도 하는 거에 변호인 입회가 필요하시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나 부부장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이제 그 변호인이나 뭐 저기 교도관 없이 단독으로 둘만 이제 그 검사 부부장 검사실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 경험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건 뭐 예,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 책임자와 사건 피의자의 독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 못 챙겨줬다는 부분도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고 존경하는 뭐 이모 변호사랑 표현을 했다라고 그 말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제 기억상으로는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커피도 얻어마시면서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그런데 예, 자기가 떠나니까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건 관계자가 자기와 뭐 특수관계,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사건 맡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뭐 깊이 회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기의 범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회피해야 되는 사유를 밝히려면 아 사실은 제가 이 사건에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봉현에게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못하죠. 더 못하죠. 나이역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검찰연구관 등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해왔고 현재는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나이역 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역 검사도 잘 아시죠? 총장하고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 이렇게 돼 있죠? 글쎄 나이역 검사는 뭐 같이 근무한 적은 없고 일 잘한다고 그냥 알고는 제가 있습니다. 나이역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기 전 술 접대를 받았다고 김봉현 씨는 주장합니다. 나이역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역 검사님. 저는 MBC 피디수첩 PD 최원준입니다. 네,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술... 받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역 검사를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다 맞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나이역 검사님이시죠? 저 MBC 피디수첩 PD 최원준인데요. 저 출근하는데. 예, 술자리 접대 받은 거 인정하시나요? 재판 중입니다. 예, 인정하시나요 혹시? 검사님! 검사님 이제 말씀 좀 물을게요. 검사님! 검사님 접대 받으셨으면 라임 수사는 맞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님! 수사 결과 검사 술 접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나이역 검사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랑법 위반으로 기소되는데 그쳤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뇌물죄로 뇌물 수수 증례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부패방지법 가지고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2020년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점 1번 찾으람 이거.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친하니까 술 사줄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도는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이 관련 형사 사건이 만약에 앞으로 발생을 하면 연주를 대기 위한 접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직무 관련성 입증에 좀 신경을 써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술자리 당시는 나이역 검사의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 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의 말은 좀 다릅니다. 공안하던 애들이 공안 다니는 거고 특수하던 애들이 특수 다니는 거잖아요. 경력이 잘 나가는 애들은 나가는 데가 움직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다 예상 범위 안에 다 움직이는 거죠. 나이역 검사의 경력상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은 자기 인사 자기 가요. 없는 자리 만들어서도 가는 게 잘 나가는 검사니까 그런 금조부 가는 애들은 전문성이 다 인정돼서 그냥 총에 받는 애들이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지. 금조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지 거기가. 그렇죠. 엄청나게 빽 있고 능력 있고 능력이라 하면 윗사람한테 사랑받고 총애 받는 그 능력인데. 기존 뇌물죄 판례에는 미래에 맡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직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에 비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량이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량이 좀 낮죠. 법정형 자체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뇌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곧바로 해임, 징계를 받아서 해임인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깨끗이 뭐 정직, 감봉 아닐 거예요. 정직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술자리 전후로 검사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나이엽 부부장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한 것은 아닌가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나서 버렸습니다. 이주형 변호사도 양재천을 걸으며 산책하던 중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옆에 집사람도 있고 당연히 부부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분실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아는 것 아닌가요? 믿어주십시오. 그게 팩트입니다. 유효재 부부장 검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유아용품 박람회에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쓰던 휴대폰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이주영 변호사가 마치 짠 것처럼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버리거나 분실한 겁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효재 검사는 택시 승하차 기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2019년 7월 18일 22시 59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F 유흥주점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시 18분경 피의자의 관사 부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F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같이 그런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휴대폰이 망가지거나 분실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대화했던 뭐 전화하거나 문자 왔거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거 완전 차단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없어버린 마당에는 내가 뭐 변명을 하면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잘 알기 때문이죠.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술 접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조직에서 이건 뭐 무관용이고 뭐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 착수 전에 뭐 그냥 우연히 얻어 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는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를 봐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 접대 자리에 동석한 검사 3명 중에서 나이역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남부지검 수사팀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 2명은 먼저 술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불기소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음에도 기소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주 3병, 맥주 15병, 여성 접객원 11명의 밴드까지. 그날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과거 조선일보가 보도할 정도로 유망한 특수부 검사들이었습니다. 부패 범죄를 전담하던 엘리트 검사들이 3년 뒤 룸살롱 접대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3명 중 단 한 명만을 기소해 재판에 넘깁니다. 술은 같이 마셨는데 왜 한 명만 기소했을까? 바로 여기서 검찰의 이상한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그날 접대 자리에 청구된 비용은 모두 536만 원입니다. 5명이 술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한 명당 100만 원 넘게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계산법은 좀 달랐습니다.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뒤에 들어온 밴드와 유흥 접객원의 접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 55만 원을 빼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떠난 2명의 검사, 불기소된 2명의 검사의 접대 비용은 1인당 96만 2천 원, 채 100만 원이 안 되게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된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사람 숫자로 나누어서 다 기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우인데 굳이 이렇게 액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식구다,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좀 줄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험했던 경찰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처럼 뭐 밴드가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있었고 뭐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죠. 따지면 누구 있을 때 양주가 몇 병 들어왔는지 그걸 따져야지 그렇게. 이거는 봐주려고 하니까 다 그 커트커트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김봉현 씨는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3명을 위한 술자리였습니다. 술접대 당일 검사 3명은 접대 여성 1명씩을 고정으로 앉혀줬고 시간당 계산 방식으로 40만 원 기본 팁이 계산됐고 김봉현 씨에 따르면 검사 3명에게만 여성 접객원을 1명씩 앉혀줬다는 겁니다. 여성 접객원 1명당 비용은 40만 원. 이를 검사들에게 포함한 뒤에 계산하면 검사 1인당 받은 접대 비용은 112만 2천 원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흥 접객원이 검사들이 1대1로 전담해서 서비스 한 거라면은 충분히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술 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꼬는 사진과 댓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의뢰인이 담당 검사님 불러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비용은 제가 댈 테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면 저한테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럼 사회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검찰에서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사과할 문제라는.
대한민국 현직 검사들 3명이 청담동 강남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알든 모르든 은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이 점을 개탄해야 하는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 제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도 안 됩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오늘의 입장인 줄로 알겠습니다. 지금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개식 수사를 바라보는 라인펀드 피해자들은 착잡한 심경입니다. 저희는 검찰에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런 그 술접대 혹은 뭐 옥중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띄엄띄엄 밝혀지는 건 누가 접대를 받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소식뿐 솔직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생각은 없고 이거를 검찰 조직에 유리한 어떤 걸로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김봉현 씨는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4월 김봉현 씨가 검거된 뒤입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형 2, 30년 주고 아예 못 나오게 만든다고 했으며 여당 정치인만 잡아주면 보석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수석 브리핑 있겠습니다. 그 뒤부터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해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검찰이란 운명에서 벗어나요. 총장님 직난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석을 풀려나게 해주겠다. 내가라도 총장님을 직접 전화하겠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변호인들이 그런 것을 얘기가 안 된 상태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관들을 또 이제 선임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김봉현 씨의 사건과 정치인 로비 의혹은 대부분 나이역 검사팀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얘기를 주고받고 준비했을 거라는 게 김 씨의 추측. 하지만 이주영 변호사는 여당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라임 수사팀과 한 팀이 되어 여당 정치인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5년 전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핸드폰, 카드 내역, 수첩 기재 내역, 차량 범칙금 등을 하나씩 짜맞춰가면서 기억을 생성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같은 얘기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가며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의 대답을 유도해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뇌물공여 관련 유력 정치인에 관한 조사가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수사 방향이나 이게 자기네들이 정한 이제 그 방향에 맞게 진술할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예를 들어 뭐 가족과 연락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이랬는데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하면은 보석으로 풀어줄 거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보석으로 나가야만 자기가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변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중형이 될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10년 자기는 빨리 나가가지고서 피해 변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형량에서 감경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던 거지. 2020년 5월부터 옥중 폭로를 하기 전까지 김봉현 씨가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5달 동안 총 66회, 일주일에 평균 2.75회 소환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번 부를 수 있어. 10번 그 정도? 20번 오케이. 30번? 양보하는데 이게 60번?
왜? 왜 그렇게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5개월 동안 60몇 번을 불러 조사했다면은 물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서 그렇게 조사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불러서 그냥 일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 김봉현이 한 5개월에 걸쳐서 66회나 7청에서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당수는 본인에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이 로비한 부분도 사실은 검사가 이거를 뭐 약점 잡아서 추궁하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아니, 이미 이렇게 나와서 총장님, 또 본인도 얘기를 그런데...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야당 정치인 관련 로비도 말했지만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지목한 인물은 윤갑근 전 고검장,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낸 이른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도 출마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된 사건은 굉장히 액수도 크고 내용도 되게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이 많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무겁고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범죄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말하는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죠. 윤곽근 전 고검장 관련 의혹이 절차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 내용은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을 건너뛰고 직보했다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이 계통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지검장이 바로 총장에게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범죄에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검 그리고 법무부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만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른바 보고 패싱 논란은 지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보고 라인 보세요. 송삼현도 솔직히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반부패 부장은 패스하고 직보한 거 아니에요.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검사장이 저한테 직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자, 총장님, 그 아랫사람들 참모들하고 총장님,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총장님이 윤석열 총장은 직보 논란에 대해 첩보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검사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그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의 수사는 처음 첩보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에 계속 보고가 된 것이죠.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네. 됐고요. 예, 그 수사 초기 그때도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해당 사건에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 뒤인 11월 4일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윤갑근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정계혁하고 절친한테 더 말은 하고 검찰에서 또 면접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융그룹 회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윤곽근 전 고검장은 대학 동문.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받고 라임 펀드가 다시 판매되도록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을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그러나 수사팀은 약 2억 원이 자문료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약 5달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가 윤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사가 급진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봉현 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대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총장의 수색 지휘권이 배제된 다음에 수사가 빠르게 이제 진척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뭐 부실하게 하거나 뭉개겠다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죠. 덮는 거야 이골인 난 사람들이라 죽이는 것과 덮는 것 양쪽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의지는 기본 장착이라고 할 수 있죠. 윤곽근에 대해서 수사할 리가 있나? 우리 검찰 선배인데 다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검사장들은 특히나 곧 나가실 분들인데 자기네 시장인데 그걸 수사하면 안 되지. 지켜주는 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제 검찰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지난 2010년 PD수첩에서는 검사와 스폰서 편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봉현 씨의 폭로로 또다시 검사 접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여전히 자기 식구만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이 이제 그만 좁혀지기를 기대합니다.